39페이지. 자, 39페이지.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뭐다? 소멸되는 사유 또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세 채권이 없어진다고요, 세금이. 그래서 성립과 확정과 소멸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 자, 일단은 항상 뭐 위주로 공부한다? 본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할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거예요. 과세 요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만 했죠?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으므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추상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요.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립 시기는 결론이 뭐다? 세액 계산에. 세액 계산에 뭐다? 출발하는 뭐를 얘기해? 시점.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아라.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성립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본세, 첫 번째 소득세. 그럼 항상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요. 지금 연말 정산하죠? 1년 소득을 갖고 12월 말 시점으로 연말 정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년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2월 말, 1년.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과세기간이란 용어가 존재합니다. 소득세만 알면 돼. 원칙만.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다. 자,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종부세와 재산세는 같은 재산이잖아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월 며칠? 6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세 기준일 나와 있죠?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또는 종부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정부는 6월 1일 소유자를 보고 세액 계산을 출발합니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죠? 그럼 공시가격은 집은 4월 말에 공시하고 땅은 5월 말까지 공시하죠?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똑같다고요.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를 대표적으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날라오죠? 부동산. 똑같은 재산이니까 몇월 며칠 성립한다? 6월 1일. 그래서 부동산 관련 6월 1일에 성립되는 조세는 세 가지예요.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불났을 때 불가능 세금.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자, 그다음 주민세 봐요. 주민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재산분만 출제돼요. 재산분. 재산분은 과세 기준일이 뭐다? 7월 1일입니다. 이거 6하나 하면 안 돼요. 이거 재산분이 뭘까요? 옛날에. 재산분이 뭐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옛날에 개인이 사업을 하죠. 대전에서 개인이 사업을 해. 그럼 사업주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죠? 그 지역에서 재산을 갖고 있잖아. 사업소세를 내요. 이 사업소세가 뭐다? 재산분 주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사업소세예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재산분 주민세를 낸다. 그럼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사업소 대장이 있어. 그럼 정부는 사업소 대장에 7월 1일 등재된 자는 매년 사업소세를 내야 돼. 그럼 이거는 기준이 6하나가 아니라 뭐다? 7하나에 7하나.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분은 6하나가 아니에요. 7하나 일명 제철이. 제7. 제철이 6하나면 8하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6월 1일에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재산분 주민세는 7하나다. 제철이 제7.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죠? 자, 인지세는 별 표시하고, 인지서,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 그럼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고급스럽게 뭐라고 나왔다? 문서를 작성할 때. 그럼 계약서를 딱 쓰는 순간 납세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거래가액을 딱 적는 순간.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자, 그 다음 취득세 나왔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는 취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언제예요?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하면. 잔금 지급하면 내 거죠?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이거는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만 출제가 돼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은 등으로 시작하면 된다.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출발하면 된다. 등기 등록할 때 등록분만 출제가 된다고요? 등기 또는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뭐 설명했어요? 본세. 이거 다섯 개 본세잖아요. 지금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본세를 기준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잘 들어요. 이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부가세죠? 그럼 항상 부가세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두 개. 두 개예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럼 부가세의 성립 시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해. 본세에 붙여서 내니까,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그럼 이에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찾아야죠? 두 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4번 나왔네. 농어촌 특별세. 옆에 세 글자로 적어요. 부가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들어갔네.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다? 본세.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부가세가 끝났죠? 그럼 칠판 봐요. 취등록면허세 소득세를 신고를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본세가 늘어나는가? 똑같아.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가산세 나와 있죠? 밑에. 그래서 가산날 국세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거요. 찾았어요? 그래서 본세를 길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다음 밑에 수시부과하는 세금. 어떨 때 수시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포탈했다.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죠? 그럼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조세포탈 이런 거. 그래서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되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 어렵게 나올 때는 수시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조세포탈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모든 세금은 수시.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이 됐나요? 성립 시기. 그럼 세액 계산을 출발해줘? 출발해서 칠판 봐야지. 얼마라고 이제 확정을 재야 돼. 얼마라고 확정을 지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구체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오른쪽 확정 시기 나와 있죠? 두꺼운 글씨 구체적이다. 구체적. 두꺼운 글씨 나왔잖아요. 얼마라고 확정하는 거.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 아까. 구체적 두꺼운 거. 찾았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다 배웠잖아. 소득세는.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잖아.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뭐할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종부세와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을 뭐다?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취등록면허세도 똑같죠? 납세의무자가 뭐다? 세금을 결정해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세 가지는 뭐다? 신고하는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다? 매년 내는 거니까 결정할 때.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신고주의.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 그래서 1번.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겠죠. 2번. 납세 절차. 2번은 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한다? 당연히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이 1번. 안 하면 정부 결정. 단 여기 보세요. 단 종부세는 선택하죠?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겠죠? 의심이 많으니까. 자, 그다음 넘겨봐요. 부가주의. 부가가 뭐예요? 결정. 항상 부가는 결정이에요.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결정. 부가.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주의. 부가가 결정이니까.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다? 1차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확정되는 게 있어. 첫 번째 뭐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리고 계약서 쓸때 인지세.
인지세는 거래가액을 적는 순간마다 성립과 동시에 세금이 확정됩니다. 알아들었어요? 월급날 월급 뛰잖아요. 월급이 딱 결정되면 동시에 둘 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지방소득세도 양도세가 결정돼 또는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면 여기에 10%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동시에 성립과 확정이 되는 거다. 인지세만 알면 돼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 성립되고 얼마라고 확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배웠어요, 이제? 성립시기. 근데 지문이 길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쉬워. 길게 물어보죠? 어떻게? 잘 봐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확정된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확정되고 하면 안 돼요. 성립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해봤네요.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다? 소멸. 자, 12월 달까지 여기까지 배웠죠. 기초. 하나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이제 달이 바뀔 때마다 소멸. 이거 소멸이다. 소멸이란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납부하면 없어져. 충당. 그 다음 부가 취소가 되면 없어져. 그 다음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없어져.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이게 소멸되는 사유 법적으로 다섯 개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거기 나왔잖아. 박스. 다섯 개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납부는 당연히 조세채권이 없어지죠? 돈 내면 없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당을 잘 봐요. 충당이 뭐냐? 충당은 납부할 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 환급받을 세액을 안 돌려주고 상계 처리하는 거야. 그럼 상계 처리한 만큼 뭐다? 납부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충당.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그럼 법은 어떻게 세금을 걷어갈까요? 10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안 돌려줘요.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빼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만. 80만 원만. 원래 100만 원이었죠? 그럼 20만 원은 무슨 처리 됐다? 상계 처리. 납부랑 똑같은 거예요. 일명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퉁쳤다 그래. 그래서 100만 원을 납부하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은 상계 처리 됐다. 납부랑 똑같은 거죠? 충당. 그래서 이에는 돈을 주고 소멸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박스에 보면 조세채권의 실현. 그래서 세무서 입장은 돈을 받고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3, 4, 5는 돈을 못 받았지만 법에 의해서 미실현. 돈 못 받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뭐다? 취소. 부가가 뭐예요? 결정 항상. 정부가 세금을 결정한 게 잘못 결정했어. 잘못 결정했다고요. 그러면 취소는 처음부터 없는 거죠? 잘못 결정하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죠? 취소. 취소. 취소되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부가거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단어, 이거는 뭐다?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끝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조사기간. 그래서 세금을 무신고합니다. 세금을 무신고해.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제척 기간이에요. 부과권의 제척 기간에 끝나는 때. 부과할 수 있게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 조사하잖아. 조사해서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부과하겠죠?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지서를 보내야지. 세금 내요. 고지서를 보내는 기간, 발급 기간을 얘기해. 발급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고지서 못 보내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안에 보내야 돼. 만료가 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지서를 이제 보내죠? 납부세 고지서를 보내잖아. 그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간다?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소멸시효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날라왔다. 그러면 이건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 그래. 그래서 돈을 거둘 수 있는 거도 막 무대뽀로 걷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 안에 거둬야 됩니다. 일정 기간에 못 거두면, 완성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네요. 중요한 거는 뭐다? 소멸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예요. 만약에 그럼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다 아니다? 여기 없잖아.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납세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이어받죠? 상속을 받으면 세금도 상속인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 신청을 해야 돼요. 무대뽀로 받았다가는 뭐다? 세금을 안 내고 죽었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두 녀석은 뭐다? 돈을 납부하고 없애고, 세 녀석은 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제척 기간.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죠? 자, 칠판 봐요. 제척 기간은 몇 년이냐? 원칙.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5년. 5년 안에 고지서를 못 보내면 소멸. 그 다음, 무신고했어. 무신고하면 7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 다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길어 10년 안에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세 가지 숫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43쪽 박스만 별 하나 붙여요. 나머지는 다 내가 읽어본 거예요. 자, 1번 사기 부정 무조건 몇 년? 10년. 그 다음 가운데는 보지 말아요. 밑에 3번을 먼저 봐요. 기초니까. 아래 3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적어요. 무신고.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 그래서 딱세 가지만 출제돼요. 사기 부정. 열 받죠? 열 받잖아. 열.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못 보내. 그 다음 여기 무신고는 몇 년? 7년. 7년. 이거 어떻게 외워요? 무칠래. 무칠래, 무칠래, 적게 신고하면 5년, 그 밖은 다 5년이에요. 무하면 7년, 무칠래, 세금
자, 넘어가죠.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요. 정리해서 44조 기초. 1번 사기부정 죽여. 사기부정 열받죠? 정부가.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그 다음 2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몇 년? 무신고. 무칠려. 7년. 기타는 무조건 뭐다? 5년.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출제 제외. 보지도 말자. 그 다음 5번.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칠판 봐요 이제. 고지서 보냈죠? 고지서 보냈잖아.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몇 년? 5년. 5년 안에 동거돼야 돼요. 5년이 지나면 돈을 못 거둬. 5년. 단 주의하자. 국세는 달라요. 체납된 조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까지 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 5년.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소멸시효가. 국세는 체납된 조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거두면 된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원칙.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된다. 원칙이.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버텼어. 쭉 버텼어. 이제 세금 안 내고. 4년. 8개월을 버텼다고요. 이제 5년만 버티면 세금 못 걷게 돼 있죠? 몇 개월 남았어요? 4개월만 버티면 세금 안 내. 법은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를 보내? 독촉장. 고지서 등을 보내. 독촉장을 보내면 이거를 우리는 중단 사유라 그래. 그럼 4년 8개월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안 해서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다시 5년을 시작해. 하루만 남더라도. 그래도 주소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계속 5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대표 예제.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기부정. 사기부정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부가 열받죠? 열받으면 몇 년? 10년. 그리고 5년 옆에 적어요. 5년은 원칙. 5년은 원칙. 7년은 어떨 때 써? 무신고. 무칠래? 7년.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요. 7년, 5년, 10년.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 두 번째 기초가 끝났네요. 그래서 1월, 2월 달은 뭐를 강의했어요, 지금? 소멸되는 사유를 강의한 거죠? 소멸되는 사유를 강의했다고요. 11월, 12월은 확정 시기까지 배웠고, 자,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로 들어가요, 이제. 강론 파트 지방세 66페이지. 취득세 나와 있죠? 그럼 취득세의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취득세의 변천사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취득세의 변천사 1번 2010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 2번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취득세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즉 내 거. 대법원 권리증에 어디에 기록된다? 갑구. 그죠? 그럼 과거에는 무슨 세금을 냈을까요? 취득세를 냅니다. 10년까지.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를 냈어요? 2%를 부담했어요. 자,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2010년까지는 무슨 세금을 냈어요? 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등록세. 그래서 이거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겠죠? 이전 등기할 때, 보존 등기할 때 세율이 달라요. 따로따로. 이게 1번 따로, 2번 따로 걷고, 그 다음 3번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2010년까지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걸 얘기하죠. 무슨 세금을 냈다? 등록세. 등록세를 냈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세금을 내고 싶은 세금도 있어요. 30회 때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뭐를 취득한 거야? 면허를 취득하는 거요. 법에서 정한 각종 면허 등을 취득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면허세를. 그래서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면허세예요. 중개사 합격하면 내는 거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2010년까지는 따로따로 과세를 했다고요. 이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을 시킵니다. 1번, 2번을 통합을 시켜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취득세. 예를 들어서 이해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그리고 등록세를 계산하니까 40만 원이야. 옛날에는 따로따로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순점이 생겨. 100만 원은 납부하고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이거지. 늦게 해. 그럼 40만 원이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2011년부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얼마를 걷어간다? 140만 원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11년 1월부터는 취득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얼마 내야 돼? 140만 원을 내면 뭐를 줘? 영수증을 주잖아. 그럼 영수증 받고 어떻게 한다? 등기소에.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법은 어디까지 배운다? 돈 받는 기간.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등기 접수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등기소에. 자, 그 다음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세목이 너무 많이 합쳤어.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로. 합친 거야, 합친 거? 그럼 우리는 뭐만 시험에 나온다? 부동산 관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가 돼요. 면허세는 참고사항이라고요. 출제가 그러나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록 면허세. 하나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하나는 뭐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합쳐서 등록 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 하면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하는 거야. 등록에 대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취득세.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왜 이렇게 합쳤어? 40만 원이 늦게 들어오니까 빨리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140만 원을 납부해야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자, 66쪽. 자, 두꺼운 글씨. 종전의 취득세와 뭐를 합쳤다? 종전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에 등기 등록 시에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해서
2011년 1월부터는 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로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아까 배웠죠? 취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거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뭐 한다?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성립된다.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하여 항상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 소재지예요. 왜 소재지다? 그래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하겠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입니다. 힘센 자가 걷어가요.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오잖아요. 권한이 많은 자. 그래서 취득세는 시군구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특광도세. 그 다음 3번. 앞에서 다 설명했죠? 취득세는 누가 결정해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자진,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봐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사고 팔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고 팔고 재화를 이전받았죠? 뭐라 그런다? 유통세란 용어를 씁니다. 취득 관련 취득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죠?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유통세란 용어를 써. 그래서 취득세는 뭐라고 나왔어? 유통세. 이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유세란 용어를 씁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취득세는 이전 받았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다? 유통세. 4번에, 거래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거래세. 그리고 누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수인.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뭐다?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취득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행위세.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됐나요? 자, 오른쪽. 10번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다 설명해요. 10번. 취득세는 모든 세금의 공통이에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따를 때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업무용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업무용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는 거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여기 한번 또 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전 받았다, 유통세.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행위세. 그럼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뭐가 증가가 돼요? 재산의 증가가 되잖아. 그럼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이에요. 이거 담세력이 뭐다? 세 부담. 뭘로 보겠다?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응, 능과세.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죠?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산이 늘어나. 재산의 증가는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담세력.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응능과세. 그 얘기예요. 그 용어가 8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8번에 응능세.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봐요. 대표 예제. 잘 모르더라도 글씨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만하세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납세 문제는 누구예요? 칠판 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수인. 1번 틀렸죠? 틀렸잖아요. 이런 용어가 납세 문제는 누구라고요? 사실상 취득한 자. 자, 그 다음 2번은 취득세는 양도가 아니라 양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2번은 양도세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양수, 양수.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누구다? 권한이 큰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요. 특광 도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광 도세. 줄여서 도세. 왜 틀렸어? 굳세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힘이 약한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가 아니라 뭐다? 취득이죠. 소유는 재산세죠. 소유가 아니라 취득에 대해서 취득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됐다. 유통됐죠? 유통됐잖아요. 그럼 유통되면 칠판 봐요.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 담세력 단어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담세력이 부각한 거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5번밖에 없잖아. 담세력.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응능과세.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칠판 주목하세요. 자, 첫 번째 뭐 같다? 성립시기.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뭐라 그래요? 성립시기.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리고 세 가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가산세는 본세와 관련이 있죠? 이거는 본세에 붙여서 내고, 이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고, 이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확정을 시키죠? 구체적.
그럼 한번 내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주의하자. 종부세는 뭐라 그랬어요? 선택하면.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그랬죠? 신고로 가는 거예요.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라고 확정됐죠? 이제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납부하면 없어져. 그 다음 충당, 상계 처리한 거죠? 20만 원을 납부한 거라고요. 원래 100만 원이잖아. 이해와 상계 처리해서 80만 원, 그럼 20만 원뭐 됐다 그래? 충당됐다, 세금에. 그 다음, 부과, 취소, 잘못 부과한 거죠? 없어져. 그 다음, 제척기관은 세금을 무신고합니다. 조사가 들어가요. 조사가 들어가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관. 부과하려면 고지서를 보내야 돼. 이런 고지서를 보낸다. 그럼 돈을 걷어야지?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럼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보내야 돼요. 7년이 지나면 소멸돼.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그리고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몇 년? 5년. 단,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가요. 10년.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그리고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이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안 따지고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140만 원을 내줘야 영수증을 끊어줘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잠시 쉬었다 하죠.